세상에 수많은 고사성어들을 많이 알고 계신데 오늘은 그 고사성어를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. 첫 번째 항목은 인격 수양과 관련된 거, 그리고 자아 성취에 관련된 성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. 이해가 되셨죠? 네. 첫째는 자신의 뜻과 이상을 펼친 고사성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첫 번째 고사성어는 청운지지예요. 청운지지 들어보셨죠? 청운지지가 뭐예요? 청운의 꿈을 갖겠다. 청운이라는 건 사실은 구름이 파란 구름은 없잖아요. 그렇지만 자신의 이상을 펼쳐보겠다. 그런 의미로 쓰이는 성어가 청운지지예요.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많은 선생님들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냐 하면 군자삼락이라고 해요. 혹시 군자삼락 들어봤어요? 첫째는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계신 것. 일이죠? 그건 하늘에 관련돼 있어요. 명이니까. 두 번째는 우리 서시의 주인공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.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. 그래서 그게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땅에 부끄럽지 않은 것. 즉 양심의 떳떳한 삶. 두 번째. 세 번째 즐거움은 뭐냐면 우리는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정말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. 그래서 그거를 즉 천하 영재라고 해요. 천하의 영재를 만나서 가르치는 것. 이 세 가지가 군자 삼락이에요. 이렇게 뜻과 이상에서 대표적인 성어는 청운지지, 군자 삼락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. 되겠죠? 네. 두 번째는 인품과 기상에 관련된 성어들이에요. 첫째는 사람이 누구한테 신뢰를 받으려면 뭐 각자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일관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이관지 하나로 딱 일관되게 길을 가는 것. 일이관지라는 성어가 있고요. 또 두 번째는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볼까요? 다 답이 다르겠죠? 근데 첫째로 보는 것은 눈빛을 봅니다. 눈빛이 너무나 맑은 사람. 너무 좋죠. 그리고 눈이 맑으려면 마음에 동요가 없어야겠죠. 그래서 마음이 평정 상태에 이른 것을 명경지수라고 해요. 명경지수는 저 거울이 맑은 것처럼 그게 명경이고 지수는 물결이 일지 않는 한탄한 물. 그래서 내 마음에 동요가 전혀 없는 깨끗한 마음을 명경지수라고 해요. 이해되시죠? 네. 그다음에는 또 기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어는 무슨 기운? 호연지기. 들어봤어요? 호연지기라고 할 때 호연이라는 건 뭐냐면 이 천지지간에 꽉 찬 그리고 꽉 찼지만 바르고 굳센 기운. 수많은 기운이 섞여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바르고 굳센 기운을 내가 택해서 기르는 것을 호연지기를 기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호연지기가 많이 길러지고 나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해질 수 있고 위축되지 않고 크게 세상을 넓게 살 수 있지. 거기서 크게 웃는 웃음을 호탕하게 웃는다. 한번 웃어볼까요? 이렇게 웃는 거예요. 알았죠? 그냥 아무나 웃지 못해요. 사람들한테 웃어보라고 하면 실제 잘 못 웃어요. 왜? 마음에 뭔지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고 위축돼 있거든요. 거기서 호연직이라는 것을 길러주게 됩니다. 세 번째는 또 많은 사람들이 꼽고 있는 기상 중에는 절개를 꼽고 있죠. 절개. 세상이 두쪽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. 그 마음의 대표적인 성어가 오상고절이라는 성어예요. 오자는 업신 여긴다 할 때 오자예요. 상자는 설이 내릴 상자인데 국화꽃이 그렇다는 거예요. 서리가 하얗게 내린 속에서도 꽃이 확 떠 있잖아요.
그래서 오상고절. 고는 외로울고 절은 절개절. 그래서 국화를 상징할 때 대표적으로 꼽는 성어가 오상고절. 여기서 말하는 설이상자, 설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시련이에요. 세상에 어떤 시련, 어떤 변화가 닥쳐와도 굽히지 않는 자신의 절개를 나타내는 성어가 바로 오상고절입니다. 아셨죠? 자, 이렇게 해서 뜻과 이상, 그리고 인품과 기상에 관한 성어들을 살펴봤습니다. 괜찮으신가요?